낭독 테라피 100일 낭독 시간입니다. 장애물을 넘어 가능성으로 나아가세요. 장애물. 지혜와 배움으로 나아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장애물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뒤로 하고 세상 모든 가능성들을 향해 갈 기회를 주는 개인 교사와도 같습니다. 나는 마음속 가득 이상을 펼쳐보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을 즐깁니다. 그처럼 좋은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장애물과 역경은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예상지 못한 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나는 때때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저 우주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삶이라는 학교의 학생이며 그 배움에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모두 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